자, 안녕하세요. 오늘 2회 3회 동형모의고사 해설하고요. 시간이 되면 기출 지문들 그걸 좀 나눠드리고 거기에 답을 다 틀린 거 표시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범위까지 지문들이 많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거의 기출 지문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왜 틀렸는지를 표시해놨으니까 그걸 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회 3회 할 차례죠. 2회 문제 봅니다. 자, 2회 1번 125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회 1번. 자, 첫째 1번 문제가 용어정의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지적에서 용어정의. 자, 경계점은 경계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경계에 대한 정의죠. 경계의 경계는 선. 경계는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 이건 도상. 도면 위에 있다. 도면에 지상에 있지 않고 경계점은 이게 점으로 끝나야 돼. 경계가 한 번씩 꺾인 점들. 경계점 하면 이것은 경계가 한 번씩 꺾인 굴곡점. 경계의 굴곡점. 경계 한 번씩 꺾인 점이다. 굴곡점. 이렇게 나왔대. 점으로. 점은 점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의 형태, 도면에는 이렇게,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 형태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경계점 했으면 이게 점에서 선이, 이 선이 한번 꺾인 굴곡점으로 끝나야 된다. 경계는 선입니다. 그래서 1번은 경계에 대한 정의가 되고 경계점이 아니죠. 2번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것.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표시는 토지 이동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 표시만 해당됩니다. 토지 표시가 몇 개라고 했죠?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축적 변경이란 도면에 등록된 게 아니라 어디에? 지적도에. 이 지적도에서 문제돼. 지적도, 도면이나 지적도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여러분들 지적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도면, 도면은 크게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습니다. 임야도. 따라서 축척변경은 요 지적도에서 문제되지 임야도에서는 축척변경 없어요. 도면은 안 돼요. 또 여기다 이 도면 원래 지적도면을 줄여서 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도면에도 안 되고 도면에도 안 되고 지적도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적도에서. 축척변경 개념 용어정의가. 그 다음에 4번 지번부여지역이라면 지번부여는 단위지역인데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인데 이건 법정동을 말해서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법정동. 법정동을 말하는 거지 일반 행정동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연속지적도는 측량하지 않고 전사화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 연결해 작성한 도면인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즉 연속지적도는 지적 공부도 아니고 지적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5번이 옳은 것이고 남의 다 틀린 겁니다. 2번 지목에 관한 설명이 옳지 못한 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병원이나 백화점 등 부지 인근 동그라미 인근. 이것은 주차에 필요한 전용 시설, 주차 전용 건축물이나 주차에 필요한 전용 시설 갖춘 부지가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 부지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가 네 가지 있다 했지. 예외 네 가지. 이게 뭐예요? 첫째,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19조 4항에 가보면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 인근은 독립적으로 떨어진 곳에 이런 얘기 독립된 이런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다시 뭐가 된다 했죠? 주차장이 된다. 즉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주차장이 된다. 그래서 병원이나 백화점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므로 뭐라고 한다? 천원차장 차로 표시해야지 도면에. 자 도면에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도면에는 뒤에 또 문제 또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도면에 쓸 때는 여기 지금 도면에 표기하는 거예요. 도면에 표기할 때는 지목을 표기할 때 원칙이 뭐야? 첫 글자, 두 문자, 몇 가지? 24가지. 예외가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차 둘째 글자.
요게 몇 가지? 네 가지. 이걸 어떻게 천원 차장이라 했지? 천이 뭐라 했어요? 하천. 원은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요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그래서 주차장이니까 뭐로 간다고? 차.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면적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면적은 제일 중요한 게 축척 분모가 중요하다 했죠. 축척 분모. 축척 분모가 천 단위 넘어가면, 천 단위 넘는 것들은 가장 최소값이 1제곱미터며 등록 자리수는 제곱미터 자리, 즉 1의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때 0.5를 기준으로 단수 처리하고, 축척 분모가 100단위일 때는 이때 0.1이 최소값이며 등록 자리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 어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며, 이때 0.05를 기준으로 단수 처리한다. 기준값 0.5나 0.05를 기준 단수 처리한다는 것은 이 기준값보다 초과 크면은 어떻게 한다? 올린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같으면 오사입한다 있고, 미만이면 버린다 있지. 이럴 때 오사입한다는 것은 뭐야?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일 때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버리는 기준은 언제? 0이나 짝수로 끝났을 때, 올리는 기준은 홀수로 끝났을 때. 그래서 홀짝을 구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축척분모 100단위와 같은 것이 뭐냐? 여기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 했다,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또는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비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100단위 같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천단위 기본이지만 이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지역 그리고 축적분 100단위니까 600분의 1, 주로 100단위 두 가지밖에 없어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밖에 없는데 지적도에서 이렇게 축적분과 100단위일 때는 이렇게 제곱미터 한 자리 소첫째 자리 이렇게 등록하고 0.05를 기준으로 단수 처리하면 된다라겠죠. 그래서 1번 같이 축척이 1000분의 1000단위 넘었네. 그러면 229.45가 나왔다. 그럼 어디까지 등록하라는 거예요? 229.45. 여기 1제곱미터 여기까지 등록하란 말이에요. 제곱미터 자리수부터 결정하고, 그럼 남는 숫자 즉 0.45는 요 기준값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 작아 미만이지 버림. 229. 그 다음에 2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 작성지역 이란 말이 나오네.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 작성지역 100단위처럼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자리수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230.55가 나왔어. 그럼 230.55가 나왔어.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소수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등록하려니까 남는 단수 처리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네. 기준값 0.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하면 되지. 같다는 거예요. 같아.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오사입. 오사입 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가 끝이 됐죠. 이게 홀수니까 올려. 230.6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그랬지. 230.6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꾸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축척이 600분의 100단위네요. 1필지 산출면 0.07이야 이때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 이때 0.1이 이거보다 작으면, 최소값보다 작으면 그냥 최소값을 등록하는 거예요. 0.07은 0.1보다 작으니까 0.1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불인 지역도에 1필지 산출면 0.44 역시 천단위 넘어갔어요. 여기 이때 최소값이 1이지 1보다 작으면 그냥 1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 면적 측정 결과 100.15가 나왔다. 여기 똑같이 경계점 좌표 등부 나왔지. 요 아래쪽 가야 돼. 100단위 100.15가 나왔어.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100.1까지 등록해. 남는 숫자 얼마? 0.05가 남았으니까 기준값 0.05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같다.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5사입 한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얼마? 이게 1이 0이 이게 뭐 1이 홀수니까 어떻게 올려서 100.2로 등록해야 되지. 알겠죠? 이렇게 면적 정리하는 방법 이 정도만 연습할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4번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상 틀린 걸 찾아라.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야. 소유자 인적상도 다 광의의 대장에 속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들어가고 소유권 지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목과 면적은 협의 대장인 대장에만 들어가요. 두 가지는 토지 임야 대장에만. 그래서 이 면적과 연결해서 지목 면적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토지 임야 대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지. 그러니까 4번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5번 경계점 좌표 등부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경계점 좌표 등부 1번. 자, 면적 결정은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떻게 만든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부는 전국적으로 만든다 해서 일부 지역만 만든다 해서요. 일부 지역 꼭 기억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부는 어떤 지역이 이라고 했냐면 세 가지 세트 메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다.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 지역 확정 측량했다. 또 경계점 좌표 등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게 처음부터 했지 세트 메뉴입니다. 같이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원 지역은 전국적 도시개발사업원 게 아니니까 일부 지역만 만든다. 경계점 좌표 등부는 정밀도는 높지만 일반 이해하기 어렵다 했지? 좌표값을 썼어. 어려워.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부 특징 정밀도가 높은 거야. 정밀도 높지만 그리고 정밀도는 높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어. 난해하단 단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정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는 높은 건 좋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을 또 만들어준다? 여기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면적을 알려줘야 되고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도를 또 만들어서 위치를 다 알려줍니다. 이때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지 지적도는 축척이 원칙 얼마? 500분의 1 원칙. 정밀하게. 이 지적도의 특색이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특색. 세 가지. 뒤에 또 문제가 있어. 세 가지 특징. 어떤 특징이 있다 했지? 첫째, 제명 다음에. 제명 뒤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 두 번째, 경계점 간 거리.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등록하였다. 세 번째,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말라고 썼다. 그럼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 했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에서 경계의 결정과 경계의 결정과 지표상의 경계를 복원시킬 땐 반드시 뭘 가지고 측량하느냐? 좌표에 의한다. 요 좌표. 요 좌표에 의하기 때문에 이런 말 썼기 때문에 뭐지 않는다고? 이 도면 가지고 요 도면에 의해서 지적도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 가지 꼭 같이 세트면요.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라 이 도시개발사업 한 일부 지역 즉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과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 일반 지적도와 달리 제목 제명 다음에 어느 지역의 지적도라고 쓰고 가로 열고 뒤에다가 좌표라고 썼어.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전부 등록해줘. 두 점 간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하지 말라고 써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번 보세요. 자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필지별 면적 결정은 도면 도면과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면적은 뭘 가지고 결정했어? 요 좌표 값을 가지고 면적 산출했어. 그래서 면적 산출할 때 뭐라고 했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전자 면적 측정기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서 면적을 산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부는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도시개발 사업 한 지역 일부 지역 일부 지역에서 작성한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작성한 게 아니다. 알아두어야 되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정밀 측량을 한 지역인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에서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 대상 지역의 지적도는 대부분 얼마 원칙이 뭐라고 할까? 500분의 1. 500분의 1 원칙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부를 갖춰둔 지역에서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를 같이 만들어 온다.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자주 나왔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여기 이 문제 이 정도 문제는 이런 시중에 나온 문제 같이 좀 아주 허접한 문제가 아니고 좀 난이도가 중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탄탄한 문제들이에요. 잘 풀어보시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6번 문제 보세요. 법률상 자 지적 관련된 법률상 기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자 1번 보시면 축척 변경에 관해서 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출한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즉 청산 공고는 며칠 하겠습니까? 15일 이상.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 청산금을 산출했을 때 이 공고는 15일 이상. 이거 다르죠? 시행 공고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착수 변경 완료 사실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라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번 등록 말소의 경우 소유자가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즉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했어요.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을 때는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해야 되고,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입니다. 그다음 3번, 4번 지문처럼 지적공고 복구, 지적공고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건데, 이 복구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개시를 해야 돼. 개시. 그다음에 5번처럼 일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기면 분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60인의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머진 보시면 되고, 3번 지문을 보시면 임야 소유자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개념이 뭐라고? 등록 전환은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임토 임야대 임야 토지,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등록 전환 하면 이 순서가 항상 중요한 거.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토임야대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때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시행령에 나온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했지. 첫째가 대부분의 토지가,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여긴 뒤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니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라 했어요. 등록 전환할 때는 이건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지목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꼭 실시해서 토지 면적을 다 새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면적 오차 시험에 자주 나왔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한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임야대장상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이걸 어떻게?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허용 오차범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시켜라. 허용 오차범위 이내냐 초과하느냐, 여기 따라 초과하느냐 허용 오차범위 이내에 있느냐, 면적 오차가, 이 면적 오차 정년, 면적 오차 정리하는 거 여러 번 얘기해 줬죠. 오차 등록 전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 그래서 3번처럼 임야 소유자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자, 여기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수반되지 않건 간에 반드시 무엇을 한다? 등록 전환 측량은 실시해야 된다. 알았어요? 측량해서 면적 차이가 생겼을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즉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해버리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먼저 직권으로 경계나 면적 직권 정정시킨 다음에 등록 전환 시켜라 이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8번 문제 봅니다. 지목 변경 사유에 해당한 걸 찾아봐라. 지목 변경 사유 중에 특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기억할 게 있다 했지. 어떤 거? 건축물 용도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 두 가지는 지목 변경 사유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토지 용도 변경이나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완료했다 이런 건 당연히 지목 변경을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 두 가지 기억하라 했어. 기억을 보시면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다. 이건 지목 변경이 아니고 뭐라고? 등록 전환. 두 가지가 나오면 등록 전환 요건도 되고 지목 변경 요건도 된다. 그러면 이건 여기 당연히 포함된 거야. 큰 거. 요걸 선택해야 돼. 두 가지 요건 다 충족된다. 뭐가 우선이라고? 등록 전환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했잖아. 돼지를 잡으면 뭐가 생긴다? 부산물이 생긴다 했지? 순대도 나오고 족발도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등록 전환 하다 보면 부산물이 생긴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이 같이 충족되면 이걸 우선적으로 등록 전환이 되는 거예요. 1. 기억은 등록 전환 사유를 말한 것이고 2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토지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분할은 의무가 있을 때는 뭐라고 해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의무라고 해서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임의 신청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이 바로 지목변경사유 도시개발사업 공사준공용 합병신청 주의하라 있고 1번 토지용도변경 당연한 것이며 미음번 건축물용도변경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것은 당연히 분할사유죠. 그래서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세 가지가 지목변경사유. 그 다음 9번 문제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조사청약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직권으로 조사청약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우리가 직권정정사유 이건 어디 특수한 이동사유 중에 어떤 걸 말합니까? 특수한 이동사유 중에 등록상 정정 얘기 들어봤지? 등록상 정정 자 등록상 정정은 어떻게 정리해줬어요? 수업시간에 등록상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 고치는 거예요. 정정. 지금 어디에? 지적공부에. 요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했느냐? 크게 두 가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아니면 소유자 표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 표시에서 어떤 거? 경계 정정. 이거 경계 정정 뭐라고 했어요? 경계의 변경과 더불어 면적도 같이 바뀌는 걸 말한다겠지? 이 경계 정정은 신청서를 낼 때 정정 신청서를 낼 때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낼 때 여기다 뭘 첨부해야 된다 했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그리고 이해관계 승낙서 이해관계 인접 토지 소유자라고 했어요. 승낙서나 또는 이해 가름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문 승낙을 받지 못하면 판결서를 내야 돼. 반드시 판결서를 낸다면 틀리죠. 승낙을 받으면 되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판결서를 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직권정정. 이 직권정정사유 뭐라고 했어요? 이건 대부분 절차상 하자 즉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언가 잘못했다 계산을 잘못했던가 옮겨져올 때 잘못했던가 다르게 정리했다든가 이런 말이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총 몇 가지가 있다 해서 열 가지가 있다 해서 열 가지 직권정사유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억이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이런 말 썼다 했지 근데 여기 없는 말이 뭐라고 했지 여기 두 번째 2호 위치정정 위치정정은 뭐라고 했지 이거 위치정정은 요 경계정정과 다르다 면적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거 면적은 바뀌지 않아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거 위치정정 6호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지적위원회 의결 즉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이것은 재판받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직권정리도 하자가 없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뭐야? 하필 각하했다는 등기관의 통지 하필 각하했다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으면 지적공무원은 대장을 직권으로 합병 전 상태로 고쳐놔야 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지금 아까 얘기한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등록전환시 아까 얘기한 등록전환시 오차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임야대장 임야들 직권정정한다 이 직권정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에 관한 거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기준이 등기부니까 등기된 토지이냐 미등기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스스로 신청을 해도 되고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열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 직권 다 되고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냐? 기준은 등기부기 때문에 여기 등기부를 언급하면 되죠. 등기상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등기 토지 수자 표시 잘못했다. 그러면 이때 등기 안 됐으니까 소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당사자가 발견했을 때 신청만 되고 지적공무의 직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개인의 인적 정보를. 따라서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했지. 이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해야만 된다. 직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걸 뭐라고? 등록상 정정. 이 중에 어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토지 이동이 된다라겠지.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같이 정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9번에 직권 정정할 경우 아닌 걸 보면 1번 지역공무 등록상에 잘못 입력됐다. 이것이 잘못 입력을 잘못했다. 이거는 여기에 직권 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어. 잘못 입력했다. 제 7호에 들어가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측량은 정확했는데 성과 다르게. 이건 제 5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다음에 4번 지문에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5번이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 위치 정정. 그런데 3번 지문을 보시면 지적공무의 토지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게 정리했다. 이건 여러분 착각하면 됩니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기준 대장. 지적공무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어떻게 요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이라고 했지. 대장, 등기부. 이 대장 어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 어디? 등기소에서.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에서. 이렇게 나눠서 공시한다.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대장에 뭐가 등록된다? 사실관계인 토지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선등록.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후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래서 신규 등록하면 최초로 토지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최초로 등기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실관계는 그대로 옮겨 적어주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렇게 선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 기준. 권리관계 어디가 기준이다? 등기부가 기준. 양자 상호 부합 일치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라 했지. 토지 표시는 어디가 기준이야? 대장 기준.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안 맞아. 그럼 여기를 직권 정정하는 게 아니고 대장에 있는 토지표를 중심으로 어디를 바꾼다? 등기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지적공부 토지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다. 그러면 어디를 바꾼다고? 등기부를 바꾸야지. 뭘 기준으로? 여기를 직권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꾸야 돼. 무슨 등기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바꿔주는 거지 여기를 지적공부를 고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도시개발사업 신청했다는 설명 틀린 거. 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자 앞에도 나왔죠. 1번 지문처럼 15분 내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소관청에 신고해야 되며 자 2번 지문처럼 환지 수반이라는 말이 나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시에 가름한다는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 신청할 뿐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처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원할 때 소관청이 직접 신청하는 건 없고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왜?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들의 경우 토지동 신청권 자체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 특례 중에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등 속에 주택건설사업도 들어가 있어. 농어촌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이런 주택건설사업이 요즘 아파트 건설하다가 파산하는 경우 많아요. 분양이 안 되면 파산돼버리면 일부러 파산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파산시켜.
또 여기 이 세상은 아주 요지경이야. 그래서 뭐 회사에서 조금 뭐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일부러 부도내서 다 경매로 정리해버리고 지든 다 치속 챙기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이런 게 흔히 있기 때문에 파산 등으로 토이동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몇 개 지문이 안 돼요. 도시발 사업 이때 알아둬야 할 지문들 몇 가지. 첫째, 뭐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를 원하면 누구한테 요청해라?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그다음 두 번째,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며칠? 15일 이내 누구? 소관청에 신고해라. 세 번째,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뭐라고?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으면 누구 한다고?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에 하는 특례가 있다. 여기 안 나왔지만 하나 더 기억할 게 뭐야? 토지 이동 시기. 언제? 공사 준공 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라고? 공사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라고 쓴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어떤 거? 축척 변경의 경우 언제 토지 이동이 있다 했지? 확정 공고일에.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이 언제? 공사 준공 시. 이 두 가지 특례를 꼭 기억하라겠어요. 토지동 시기에 대해서 특례 있는 거.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소관청은 지적 공물 정리한 후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자, 여기서 나머지는 등기 촉탁 절차 쭉 다 설명했고 4번 지문처럼 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라겠지? 15일. 자, 이 간단한 흐름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리는 계속 반복해서 해준 거니까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지적 업무야. 국가가 토지를 등록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토지 등록할 때 어떻게 해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어디다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했어. 지적 공부에 필지단으로 등록했어. 여기다 토지를 딱 등록을 해줬어요. 이렇게 등록. 등록할 때 무엇을 등록한다 했지? 등록상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래서 지목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지번 결정 방법 경계 면적 결정 뭐 이런 걸 다 공부한 거야. 그럼 지적 공부 등록상이 뭐냐? 다 공부했지. 한번 등록이 된 여기에 등록이 된 토지 표시는 고정됐다 변한다? 변한다. 이런 걸 전부 다 묶어서 뭐라 하겠어요? 이런 걸 묶어서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은 용어 정의 뭐라 하겠지? 토지 표시를 요 이동이란 말이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겠죠. 이게 토지 이동이란 특수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일반 이동 사유 여섯 가지 공부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우리가 특수한 이동 사유에서 항목을 공부한 것 중에 세 가지 기억할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이게 다 토지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항목들이 있을 때 이런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이미 등록된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 이걸 뭐라 온다? 지적정리. 지적정리. 이때 지적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지적 정리할 때 뭘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뭘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지적 공부에는 이 토지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유자의 부분도 정리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부더라. 이게 등기부 먼저 등기부를 먼저 받고 나서 여기 정리할 때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걸 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이미 등기부 정리 끝났으니까 소유자 정리를 지적공부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건데 토지 표시는 기준이 여기야. 그럼 여기를 정리하거나 다음 절차가 뭐야?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또 정리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뭐라겠죠?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안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인 국가가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우회해야 하는 등기로 본다라고 해서 등록면허서를 납부하지 않는다 했죠. 등기 촉탁. 자 시험에 단골로 나온 거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 등기 촉탁하지 않은 거 어떤 거? 신규 등록.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일치할 등기부 없다는 거야. 즉 토지 표시를 등기 촉탁이라는 토지 표시를 어떻게
지적 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등기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했지. 신규부는 뭐가 없다고? 이게 없어, 등기부가. 그러니까 일치할 장부가 없는 거야. 촉탁하지 않는 것이고, 소유자 정리했다. 이건 등기부가 규정이 때문에 다시 등기부를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야. 토지 표시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등기 촉탁을 했다면 등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소유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줘라. 이게 뭐야? 소유자 통지. 즉, 지적 정리 통지입니다. 소유자한테 왜 알려준다 했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소유자가 모르니까. 왜 모른다 해서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그러면 스스로 신청한 경우는 통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직권으로 했거나 대위 신청권자 했거나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같은 사업 시행자 했거나 또는 촉탁을 했거나 이런 사유로 소유자 스스로 손대지 않은 것들이요. 알려줄 때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통지해줘라. 사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5일, 7일 지금 여기를 말았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즉 여기 소관청, 이건 등기수 중에서 이 등기수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고 등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알았어요? 등기가 필요 없을 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5일, 7일. 만약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하겠다. 15일, 7일. 꼭 기억하라 그랬지? 15일, 7일. 그래서 11번에 4번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돼. 그다음 12번 측량 적부 심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타당을 찾아봐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어딜 거쳐 간다 했지?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지방 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는 의결을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90일. 재심 불복할 땐 90일입니다.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 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항상 거쳐서 간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되며, 자,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땐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며칠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5일 전. 5일 전. 7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5일 전까지. 이건 축척 변경이 똑같아요. 지적위원회에서 나오는 숫자들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등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